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벨로스터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벨로스터가 처음 출시했을 때 여성분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많았고 젊은 층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많았던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석 측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고 조수석 측에는 문이 두 개씩이나 있으니까 정말 뭐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만큼 유니크한 차량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벨로스터 차량을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정말 금액적인 부분도 금액적인 부분이고 엔진, 미션, 그리고 차량 성능 상태, 외관적인 전체적인 상태도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벨로스터 차량을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벨로스터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색상은 오렌지 펄 색상으로 정말 유니크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96,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에요. 12년식 치고는 정말 적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의 등급은 익스트림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도 완전 아예 교환도 한 건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이랑 미션에 누유나 결함 없이 정말 완벽한 성능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랑 외관적인 상태 같이 살펴보면서 차량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일단 전반적인 전면부 상태는 약간의 실까짐 정도는 있어요. 본네트 쪽에, 그리고 조수석 하단부 쪽에도 약간의 실까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라이트에는 둘 다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어요. 제논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랜저 HG랑 거의 비슷하게 제논램프 바로 그 주변에 데이라이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이. 그리고 이 하단부에도 주간 주행등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범퍼에는 안개등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돌아서 앞에 타이어는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차량의 휠은 지금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외장 색상이랑 동일하게 지금 휠에도 포인트를 준 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 한번 볼게요. 측면부에는 약간 문콕 정도 어느 정도 있고 찍힘 정도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타이어도 약간 타이어 마모도 상태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좀 이쪽에도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후면으로 돌아서 천장이 유리로, 반은 거의 반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 점도 정말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트렁크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트렁크도 여기 유리, 전체적으로 다 열리기 때문에 이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준중형 크기의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대형차만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짐은 편안하게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엠블럼 밑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범퍼 하단에는 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 팁이 가운데로 지금 듀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한쪽으로 아니면 아예 양쪽 끝으로 듀얼로 이제 빠져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듀얼로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뭐 뒤에서 봐도 정말 이쁜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범퍼 여기 측면 쪽에도 약간 스크래치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에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문콕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심한 스크래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외에는 뭐 차량의 문제점들 전혀 확인할 수 없이 깔끔한 외관적인 상태 어느 정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엔진룸으로 들어가서 엔진룸까지 한번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로스터의 차량 엔진룸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우선 지금 본네트 안쪽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엔진룸 상태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게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출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 안내 한번 마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GD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일 상태는 지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일 상태는 양호한 편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동그란 색상 버튼이 지금 보이진 않는데, 제가 아까 시동을 걸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라이트를 켰을 때 뭐 어느 한쪽이 어두워지거나 뭐 밝아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건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엔진룸 상태 간단하게 확인해 봤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이제 뭐 출고하실 때 한번 불편하신 점이 느끼신다면 저희가 한번 세척을 해드리고 깔끔하게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영상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벨로스터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준중형 차량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실내는 지금 그렇게 넓거나 뭐 그렇게 또 비좁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딱 승용차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일단 핸들은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9만 킬로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해서 그런지 핸들 상태는 그렇게 그닥 지저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 트립, 리셋 버튼, 모드, 볼륨 조절 버튼까지 핸들 버튼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라이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오토 라이트 정말 편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지금 주행 거리가 약 9만 6,800km 정도 운행을 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따로 경고등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부터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위쪽에는 지금 하이패스 ECM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정상 작동되는지 꺼졌고 다시 켜보겠습니다. 정상으로 잘 작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는 지금 내비게이션은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나 USB 호환도 정말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DMB, 이제 경로 메뉴, 내비게이션 버튼들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완전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데로 돌리면 뜨겁게 하이로, 차갑게 돌리면 로우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에어컨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풍구 구멍이 정말 커요. 그래서 시원한 발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석이랑 조수석, 열선 시트 버튼들까지, 그리고 후방 센서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가운데, 정가운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하동 보시면 옥스선이랑 이제 USB 포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가 지금 순정 키가 두 개예요. 거의 중고차에 키 두 개 있는 차량 보시기 힘드실 텐데 이 차는 키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뭐 오토 에어컨, 그리고 핸들 부족함 없는 옵션들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익스트림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490만원으로 저희 카플레이스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고도 한 건도 없는 차량이고, 엔진 미션에 뭐 누유나 결함 전혀 없는 차량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함께 벨로스터 차량의 외관적인 상태랑 그리고 엔진룸, 실내 옵션들, 실내 구성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차량의 정보들 한번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주행거리는 약 96,000km, 정말 짧게 운행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또한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교환 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오렌지펄 색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차량의 등급은 익스트림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지금 이 차량 컨디션 그리고 차량의 스펙대로 거의 최저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제가 준비를 해보고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